제치권 이제 남구, 전체 남구 특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경기구, 단대부구, 중동구, 중산구, 휘문구 이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이쪽에서 일단 뭐 중동이랑 휘문은 자사고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사고에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일반고로 그냥 보낼 것인가, 그것도 되게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일단 중동구랑 휘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가 문과다라고 하시면 보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이랑 휘문은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좀 이과 성향이 좀 세다, 수학 과학 쪽이 특출나게 잘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이쪽이 괜찮겠지만, 문과는 반이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아이들끼리의 내신 싸움이 이러다 보니까 중동 휘문은 문과생들에게는 조금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아이들이 몇명안 되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해. 문과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거기다가 수학과학까지 잘해서 다 치고 나갈 수 있다 하면은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5개의 문형이 있는데,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는 유일하게 휘문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문고 듣기야 뭐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죠? 휘문고는 듣기가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쎄는 이상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듣기에서 나오는 서술형, 8점짜리, 뭐 그런 거, 그거 하나로 인해서 등급이 갈라진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을 참고로 하시지만 1년에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그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은 휘문고에서 이번 2학기 때 서술형이 안 나왔어요. 듣기 서술형이 안 나왔어요. 원래 변별력을 요하는 문항이 듣기 서술형이었는데 2학기 중간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아, 학교들이 1년 내내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나온 학교가 듣기 나온 학교가 휘문고고요. 경기 같은 경우, 아,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써놓은 게 퍼센티지거든요. 문항 수가 아니라 전체 시험에서 각각의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런 거를 잘해야 이 학교에서 등급이 잘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나온다가 아니라 지금 봐보시면 어법은 15%밖에 안 되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어법이 강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고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뀌시고 부교재가 바뀐 거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못 들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경기 여고에 계셨던 선생님이 경기 고로 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여고에서 쓰던 부교재가 경기 고로 갔거든요. 경기 여고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의 시험 흐름을 보면은 수능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뭐 미드스크립트라던가 아니면은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시사 관련된 뉴스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아이들이 정말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수능 입시 영어가 아니라 어휘력이라던가 표현이라던가 정말로다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경기고로 가셨는지 경기고에서 부교재가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 독해가 좀 약간 출원 문제가 작년 말에 강한 학교였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가져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험 문제 스타일이 있겠죠? 어휘랑 어법이 세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여고가 어휘랑 어법이 센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좀 이렇게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법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냥 문제 스타일이 어떠냐면 다음 중뭐 틀린 거를 모두 고쳐라 뭐 이런 식 있죠? 그런 식으로다가 어법이 쓰였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브레이킹 뉴스가 어휘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나오는 어휘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의 어휘가 네, 좀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대부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대부구는 독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독해력을 키워야 되나, 독해를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사실 이 독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독해 문제는 너도나도 다 맞추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독해 문제를 틀리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이 좀 높아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 2등급이 다 어느 학교 마찬가지지만 단대부 같은 경우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가 너무나도 촘촘한 학교다. 그래서 변별력을 요하는 어법 문제라던가 특히 서술형, 이 서술형 문제를 잘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대부고. 그리고 단대부고는 이제 어휘책이 있거든요. 워드마스터 컴플리트라는 어휘책이 있는데 그것도 어휘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중동고. 중동고는 뭐니 뭐니 해도 어휘죠. 중동고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휘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고 부교재가 테드톡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중동고 하면 테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테드에 나오는 어휘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어휘도 어려운데 그 어휘가 본문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영영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영영 의미를 파악해서 이 단어가 뭔지 그리고 어휘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어지는데 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동고의 서술형의 특징은 추론을 통해서 끌어내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단순 영작 지문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 영작 서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동고의 서술형이 어렵다는 것은 어휘를 잘 생각해서 끌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중동고에서 항상 변별력을 요하는 어휘 서술형이 있거든요. 글의 맥락을 통해서 들어갈 어휘를 찾아 써야 되는 거예요. 찾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어휘는 본문에 나온 걸 수도 있고 본문에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가 배웠었던 그 교과서라던가 부교재 있죠. 모의고사 여기에서 나온 어휘가 파생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 기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본 없는 어휘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없던 어휘가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또 멘붕이 막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동고는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이 좀 빵빵해야 된다. 그냥 어휘력을 많이 알아야 돼요. 교재에 나오는 어휘 말고도 그냥 자기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상고. 아, 중상고가 올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중상고를 좀 쉽게 생각하셨던 학부모님 많이 계실 텐데 중상고는 너무 어려워졌다. 이제는 쉬운 학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어법 문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학기 때 기말고사였나요? 저 깜짝 놀랐던 시험이 있었는데 본문이 있는데 아무런 밑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술형은 나왔거든요. 윗글에서 틀린 어법상 맞지 않는 것을 12개를 고쳐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하나의 지문인데 12개를 찾아라. 12점짜리였어요. 12점짜리. 네, 그래서 아 중상고도 어법이 굉장히 세구나.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상고 서술형 문제. 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술형이 있는데 지문에 있는 것들을 영작을 해야 돼요. 본문에 한글로 주어지거든요. 한글로 영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다가 총 어휘 수가 20개 안팎 정도 된다. 15개에서 20개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써야 되는 게. 그런데 그 단어들이 다 이렇게 괄호 이렇게 쳐져 나와요. 그래서 뭐 3번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연결되는 게 바로 서술형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7, 8개가 연속으로다가 짜자자자작 나와요. 그럼 아이들은 일단 시험지 처음에 딱 보자마자 헐 이거 뭐지 이러는 거죠. 괄호가 너무 많은데 그런 스타일로다가 되어진다라는 거. 중상고의 서술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휘문고. 기본적으로 휘문고는 내 듣기에서 변별문이 나왔었고요. 어법도 어려워요. 제가 여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어법이 쉬운 학교가 단 학교 한 학교 없거든요. 다 어려워요. 정말 기본적으로다가 어법은 모든 학교가 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전범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이 완성되질 않은 아이들은 고등학교가 잘 해낼 수가 없어요. 다 어려운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서 특히 더 해야 되는 것들, 특히 더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지 까맣게 돼 있다고 그래서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해 문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독해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휘문고는 부교재가 어렵습니다. 뭐 중동고도 부교재가 어렵지만 휘문고는 능률 고급 독해라고 해서 이제 고3 아이들이 쓰는 교재인데 이 교재의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요.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내용이 어려워요. 그냥 뭐 과학 지문 막 이상한 지문도 나오고 막 비문학 너무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추론 문제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냥 평소에 공부할 때도 내용이 난해해요. 난해한데 이 글을 통해서 뭐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 이 글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는 것 추론할 수 있는 것 뭐 맞지 않은 것 이렇게 했을 때 아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다가 독해 실력이 좋아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남고들의 특징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특징을 알려드린다면, 어법 문제 중에서 중학교 때 이제 문법을 잘 다지고 가잖아요.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다가 시험 범위가 없다라고 들으셨을 테고, 문법이 전 문법 상황이 다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상황은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중동고라던가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문법 상황들도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로다가 이게 고등학교 문제야라고 할수 있는 다음 중뭐 문법적으로다가 뭐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혹은 지난번에 1학기 때는 이제 휘문고에서 화법 전환 문제가 나왔었는데 완전 이거는 중학교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런 중학교스러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중동고랑 휘문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중학교 문법이 그냥 정말로다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감으로다가 아 요거 틀린 거 같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기초가 기본이 완전히 탄탄히 되어 있어야 되는 학교가 바로 이두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학교별로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같은 경우 총 문항 수가 객관식 22개, 서술형 12개 나왔죠. 34에서 5, 6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율 봐보시면 부교재인 모의고사에서 70%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에 부교재에 많이 치중을 둔 학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한번 볼 때마다 교과서는 두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기고의 부교재는 네, 여기 지금 모의고사랑 그리고 브레이킹 뉴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항 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범위가 많아졌다. 기본적으로다가 작년에 비해서 남고는 그렇게 막 범위 많은 학교가 별로 없는데, 작년에 비해서 범위가 많아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어법이랑 어휘 문제가 좀 강세가 되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뉴스라는 부교재가 올해 새로 추가가 되었다. 경기 여고에서 세 단계 경기고로 가면서 어휘가 좀 많이 세졌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냥 뭐그 구가 매우 촘촘,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1부터 3등급까지가 정말로다가 촘촘하기 때문에 1, 2점 차로다가 등급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기출문제 풀어보셨을 때 1학기 중간고사 풀어보시고서는 아 경기고 괜찮네, 절대 오산입니다. 시험 문제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2학기 시험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대부고인데요. 단대부고 일단 문항수가 경기고에 비해서 훨씬 적죠. 27문항 나옵니다. 30문항이 안 돼요. 그리고 교과서 11.5점, 부교재 60점, 이제 어휘에서 4.5점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다가 고등학교다 보니까 부교재 점수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다가 여학교 마찬가지고 남학교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비중이 크지 않은데, 그 남학교는 여학교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BM 한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단대부고도 시험 볼 때마다 교과서 두 과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신사고 구문독해라는 이 교재 쓰고 있고요. 한 대략 한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가 30개 정도 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휘 말씀드리겠는데, 어휘가 이제 워드마스터 컴플릿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새로 나온 교재인데 세 문항이 나오면서 4.5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대의가 이제 보통 한 7개, 8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표제어만 20개입니다. 거기다가 파생어가 추가로 되어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만 공부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휘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제 힘든 거죠. 이거를 다 하자니 4.5점 때문에 하자니 그렇고, 또안 하자니 그렇고, 마찬가지로다가 성적이 좋은 아이들, 뭐 1, 2등급 나오는 아이들 무조건 해야죠. 왜냐하면은 급간이 좁다고 말씀드렸죠. 1등급과 2등급이 너무나도 촘촘하기 때문에 이 어휘 한 문항 때문에 자기 등급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다가 이렇게 어휴 시험 범위 들어간 학교들은 아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막 이러죠. 혹시 단대부고 보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대부고 어휘책을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게 내년에 아이가 공부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단대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2019년부터는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술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되어진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고입니다. 중동고. 중동고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요. 40문항이죠. 지금까지 나오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40문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풀 줄 아는 그런 게 빨리빨리 푸는 능력을 아이가 길러야 되고요. 서술형이 8문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과서는 두가가 들어갑니다. 항상. 그리고 테드토크. 테드토크도 두가가 들어가지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어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 이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모의고사가 또 부교재로 추가가 되어져요. 보통 12문제가 항상 똑같이 나왔었는데, 이번 2학기 중간에는 7문제로 줄었어요. 7문제로 줄어들면서 테드의 비중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랑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이 세 가지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교과서 출제 빈도가 40% 정도 돼요. 40% 되고 테드 교과서가 35, 네, 이렇게 볼게요. 35, 그리고 테드가 40, 나머지 25가 모의고사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사항까지도 정말로다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가 중동고다. 아이가 좀 이렇게 공부를 습관이 좀 잘 잡혀져 있고, 중학교 때 기본이 잘 잡혀져 있고, 그리고 어휘력이 좀 받쳐준다. 네, 중동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옛날은 마찬가지로 난이도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어법이라던가 이제 문법, 중학교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형이 다 되어져요. 변형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법 이런 실력이 좋아진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남고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혹시 학교별로 다 궁금하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그동안 설명이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내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톡방 들어오셔서 그 전에 하셨던 거 다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휘문고. 휘문고 관심 너무 많으시죠. 휘문고 의대 입결 너무 좋다 보니까 다 휘문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일단 휘문고는 부교재 문제 말씀을 드리면 능률 고급 연문 독해 너무 어려운 규제다 말씀드렸죠.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다. 그리고 교과서는 네, 두 개씩 들어갈 때도 있는데 한 개가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하나만 들어갔다라는 거. 교과서 하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의 다 이제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듣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봐보시면 뭐지, 비율이 100%가 안 되는데 생각하시는 게, 교과서에서 27%, 부교재가 44%, 나머지 20몇 프로, 약 30%죠? 그거는 이제 듣기에서 출제가 되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휘문고가 듣기 비율이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듣기의 객관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듣기의 객관식은 어렵지 않고, 변별하는 것이 듣기의 서술형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중간고사에는, 2학기 중간고사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들이 이렇게 조금씩 자꾸 바꿔요. 워낙 분석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 분석을 많이 하고, 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잘하는 아이들을 판가름 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바꾸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 있고요. 휘문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다 말씀드릴게요. 능률 고고 연모독해 졌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궁금하시죠? 대략 지문은 6개? 60개도 아니고 6개, 16개도 아니고요. 다른 학교는 보통 3, 40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6개밖에 안 들어가요. 뭐지? 생각하시죠? 그래서 교과서랑 부교재를 달달달달 통암기하는 것이 통하는 학교가 휘문고예요. 근데 이제 이과적 성향이 강한 아이다 보니까 암기를 많이 잘 안 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남고 특강? 네, 라이브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들을 수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톡방에서 지금 다 이게 기록이 남거든요. 오늘 하는 설명회 말고도 그 이전에 했었던 것들도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저희 진짜 설명회 많이 해서 자료 많아요. 네, 다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네, 한 번 더 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어느 학교가 너한테 맞을까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여섯 개 말씀드렸죠. 통암기가 가능한 학교인데 이걸 하면은 뭐가 좋냐. 가끔씩 통암기를 한다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변형이 또 마찬가지로 심한 학교인데, 근데 그 와중에 한두 문제가 영작하는 게 있거든요. 서술형보다가 되게 길어요. 이것도 한 20개 이상의 단어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 한 문제를 위해서 통암기 괜찮은 거죠.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 중동고랑 단대부고는 2019년도에 비해서 시험이 많이 좀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휘문고 같은 경우는 올해가 난이도가 어려워졌다. 휘문고는 그동안에 듣기만 어렵지
다른 거는 다 쉬워 이런 학교였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 전체적으로다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야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 네, 모든 학교는 다 어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왜? 부교재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독해력이 좋아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듣기, 네, 듣기는 보통 CNN 뉴스 스크립트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거, 테드토크도 나오고요. 네, 수능 듣기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상고도 이제 교과서 2과가 들어가고 있고요. 중상고의 부교재도 참 애매한 게 컨셉 모의고사 뭐 15회, 컨셉 기본 모의고사 15회를 쓰고 있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이 교재를 쓰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자료가 많지 않다라는 거, 혼자 공부하기에 굉장히 또 힘든 학교가 그래서 중상고가 되어버렸어요. 교재가 공부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변형 문제라던가 다른 워크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시험 대비를 할 때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아 조금 힘든 학교가 중상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너무 많이 어려졌고 문항수 34문항이면 적지 않은 편이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의 다 부교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힘들다라는 거, 모의고사도 네 출제가 함께 되어집니다. 중상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다 시험 문제가 내 수능형으로 골고루 출제되어지고 있고 점점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어렵고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어려운 학교, 경기고랑 똑같죠? 그리고 변별력을 요하는 문항은 어법이랑 영작이다. 아까 뭐 가로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게 영작을 해야 되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많이 변화가 일어난 학교가 중상고다. 작년에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 올라가고 시험 범위가 더 많이 많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동일하게 네, 똑같이 많은 범위였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흔하지 않은 부교재. 자료가 진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기에 좀 많이 까다롭고 힘든 학교가 중상고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치권 남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 어느 학교를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판단이 서셨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 이 학교로 갈까? 이 학교로 갈까? 둘 중에 한 학교가 너무 고민이 되신다면은 저희 미리 다 해놨었던 설명의 자료 그거 한 번 더 보시면서 꼭 우리에게 아이에게 맞는 학교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비고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4개월을 11월 때부터 2월 때까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등급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때 뭐 대충 시간 보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 뭐 잘하면 되지 대치권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다른 데는 모르겠으나 여기는 이미 다 중학교 때 얼마만큼 하고 왔냐로다가 그냥 그 실력이 고등학교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 2, 3 보통 이제 중 예비고일 기말고사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개강을 한다라는 거. 주 1회만은 이렇게 그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어떤 반들이 되어져 있냐 보시면 오늘은 이제 남고들 특히 이제 의대 자사고 이쪽을 많이 휴문이라던가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포커스 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대 자사고 준비반이 있고 외고 전사고 준비반이 있는데 대치권에 이런 학교들은 네, 다 이쪽 반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고 전사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원, 한양, 외대부고 하나고 네, 이쪽 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반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 반이 더 낮은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학부모님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외고랑 일반적인 저 의대를 가는 아이들하고는 방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강독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의대반 자사고 같은 반에서는 수능 문제를 많이 풀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치권 학교들의 그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의대 자사고 반 이쪽 반 레벨 테스트 본 다음에 일반고 계열에서는 최상위 반이다 최고 레벨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대 자사고 반의 강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반에서는 저희가 의대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의대 모의고사 진행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동안에 배웠었던 뭐 의대에 갈 만한 이과생들에 맞춘 그런 대치권 기출 문제라던가 혹은 뭐 탭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11월 모의고사, 12월 모의고사, 1월 이렇게 네 번 보겠죠? 우리 아이가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그거를 통해서 아 방학 동안에 예비고일 동안에 이 정도 준비가 되었구나 가늠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의대 모의고사는 저희 학원 자체 제작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볼수 있다는 거. 그리고 태스선명에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대치권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문법은 테스트를 하고 가야 돼요. 그 안 하고서 1등급 바라는 거 진짜 힘들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입안에서 마찬가지로 텝스 문제를 풀립니다. 텝스 문제를 통해서 문법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 대치권의 내신 기출문제 한꺼번에 같이 풀리고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능 실전반과 예비고을 기준반이 있는데 의대 자사고반에 들어가기에 조금 성적이 좀 안 되는 아이들이죠. 수능 실전반도 공부하시면 됐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저 윗반에 못 가니까 수능 실전반에서 공부하면 고등학교 가서 많이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간에 집중학습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다가 대치권에 나왔던 많은 그런 기출문제들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내신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저희 항상 오면 리뷰 테스트가 있거든요. 리뷰 테스트 말고 끝날 때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미니 모의고사가 무엇이냐 한 뭐 다섯 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이제 수능이라던가 내신에 많이 나오는 빈칸 문제, 순서배열, 뭐 문장 넣기 그런 거 포함. 그리고 내신에서 빠질 수 없는 서술형이 있죠. 이 글을 읽고서는 요약할 때 들어갈 뭐 단어를 쓴다라던가 그리고 서술형 문제 그런 것들을 매번 매 시간마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 의대반에 안 들어갔다고 큰일 났네 하지 마시고 이 반에서 공부시켜서 대치권의 내신 스타일과 가장 비슷한 공부를 하고서는 내년에 3월에 고등학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비고을 집중반이 있습니다. 예비고을 집중반은 그동안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갖고 정말로다가 기초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래서 문법적인 기초라던가 용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반이 바로 예비고을 집중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든 학교가 다 어법이 세다 가지 말씀드렸죠. 정말 어법이 쉬운 학교가 단 한 학교도 없거든요. 좀 그나마 무난했던 휘문고마저도 올해는 굉장히 세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반 자기 레벨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기 레벨에 맞는 반에 들어가서 꼭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2월 때까지 놀리지 말고 열심히 학습시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프리미엄만 간단히 소개 드릴게요. 이 반은 이제 원장님이 직접 수업하시는 반인데 주 1회 반이에요. 이과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공부할 게 많겠죠? 극상위 반이에요. 그냥 의대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극상위 반이다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너무 잘해서 일주일에 영어 한 번만 해도 되는 아이들. 이 반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 전문 컨설턴트들이 다 무료로다가 컨설팅을 해주신다라는 거. 이게 방학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연결된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휘문고로 갔어요? 단대부고로 갔어요? 그랬을 때 의대까지 연결시켜서 그동안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이 무료로 제공되는 반이 의대 프리미엄 반이다. 네, 주 1회 반이고 자세한 것은 학원 연락 주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다가 저희 이제 11회부터 열리는 특강반인데요. 좀 독해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아까 휘문 이런 거 독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운 질문 시키셔야죠. 네, 수능 실전모의고사 반. 네, 주 1회 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 구문 서술 영작반. 이 반 꼭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작이죠. 핵심 구문의 영작반. 서술형이 강한 학교들 보이시죠? 아, 우리 아이 서술형이 약한데 어떡하지? 내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11월부터 무조건 시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법이 정리가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성문 종합이랑 성문 기본이 있는데 문법 당연히 둘 다 문법은 탄탄하게 받쳐져 있고 우리 아이가 좀 실력이 좀 더 된다 이거 시험 보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중학교 때 성적 갖다가 성적표 대출하시면 되는데 성문 종합을 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독해 지문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문법을 동시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반이 바로 성문 종합영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예비고일 필수문법 완전 기초부터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특강으로다가도 이렇게 깔려져 있다 주 1회 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남은 4개월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나 강사였습니다.